건반다육 오늘 영상 올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여기 이름표 보시면 보이세요? 노키란이라고 바로 요 아이예요. 여기 보시면 떨어졌어. 이거 입꼬지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등껍질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혹시 보이세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이게 노키란이 녹이 푸를록자, 귀가 거북이기자, 란이 알란자거든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의 알이라는 뭐 뜻을 갖고 있대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배우긴 그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근데 저희는 요새 샤인머스켓 포도 아이가 좋아해서 몇번 사다 먹었는데 이 아이 보니까 이게 그 샤인머스켓 보니까 요 녹기란이 떠올라서 오늘은 영상 요거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좀 전에도 툭 치니까 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을 머금으면 잎이 더잘 떨어지거든요. 요 아이 며칠 말리셨다 놓으시면 잎꽂이 가능한 품종이거든요. 요것도 잎꽂이 해보시고요. 다육이는 춘추형 다육, 하형 다육, 뭐 동형 다육이 있어요. 말 그대로 추나추동. 그 계절에 잘 자라는 아이인데 바로 요 녹기란이 겨울에 잘 자라는 동형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로 대신하려고 보여드리려고. 동형 다육이라 이제 겨울에 잘 자라요. 이렇게 보시면 막 이제 새파래지기 시작하죠. 여름에 힘들게 버티고 나서 이제 싹이 막 이렇게 돋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질이 보이세요? 처음엔 이런 목질이 아닌데 이 아이는 지금 한 2년 정도 되는 아이라 이렇게 목질이 되고 이 아이는 수형이 여러 가지예요. 이제 한 몸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밑으로 자구를 많이 닿는 아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양갈래로. 이 아이 보세요. 아, 너무 이쁘시죠? 얘는 웬만한 분재들처럼 나무로 묵으면 나무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럼 겨울 잘 버티고 나면 늦겨울에서 봄까지 노란색 꽃이 펴요. 꽃을 못 보여드려서 아쉽긴 한데 꽃도 한참 가고 이뻐요. 근데 단 하나 흠은 꽃에는 향이 없어요. 그게 좀 나빠요. 그러니까 이걸 오래오래 키우시면 근데 녹기란은 다육이 우짤한다고 하시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아이는 아니에요. 천천히 자라고 이렇게 오래 보시면 목질 되는 거 보시기 좋으실 거예요. 근데 겨울 되니까 물 주기가 조심스러워서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물을 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11월 마지막 30일인데 영하 8도까지 저희 동네는 기온이 내려가서 아주 추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다육이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다른 품종 뭐 구경시켜 주세요 하고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겨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또 필요하면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구경하시고요. 저희 농장에 제가 따로 키우는 제라늄이 꽃이 만발했거든요. 제라늄 꽃 구경하시고 오늘 저희 반반다육농원 영상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꼭 구경해보세요.